자, 9강의 4번 복습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 기억납니까, 여러분? Self esteem 뜻이 맞아? Self esteem? 자격지심, 자존감, 그지? 자, 외로움과 자존감의 결여. 주어 두 개예요. 이것은 어머원은 뭐뭐 사이에. 아가 비동사로 세 가지 뜻이 말하고 이다 있다 되다 있다로 하세요. 뭐 사이에 있냐면 자존감의 상실과 외로움은 가장 분명한 조건들 사이에 있습니다. 이 조건이란 can be alleviated이란 단어는 이거는 외우셔야 돼. 다른 지문에 단어를 안 줬기 때문에 경감시키다 완화시키다. 다른 지문에 몇 번씩 등장하고 다른 지문에 단어 안 줬어요. 외우셔야 돼. 자, 그리고 이 가장 분명한 상황, 조건이라는 것은 완화될 수 있는데, 바로 방법은 삶으로서, 누구와, 그 동물 친구와 함께 삶으로서 말이죠. 첫 번째 질문이 이거 주제가 필적하죠. 주제가 뭐였지, 이거? 바로 인간의 어떤 외로움을 달래는데 뭐가 도움이 된다? 애완동물이 도움이 된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개나 고양이와 함께 있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walk라는 게 동사로 이게 산책시키다는 뜻이죠. 이 질문에서 계속 그렇게 써요. 자, 산책시키는 것은, 개를 산책시키는 것은, 자, bring은 가져다 주다는데 당신을 요 접촉으로 가져다 줘? 바로 접촉하도록 해줍니다. 당신을 into contact with 다른 사람과 접촉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자, 요거를 우리가 지금 외워보자. 요 부분. 지금 요거 제가 아마 준비를 좀 했으면은 서술용으로 만들었을 것 같은데 요거 지금 이 자리에 외워봅시다. 앞에는 요 이시 생략된 거예요. 이시 개를 산책시키는 거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요게 어법을 추가로 내보자면 개를 산책시키는 거는 앞에랑 똑같이 단수이기 때문에 makes가 반드시 돼야 된다. make가 되면 당연히 안 된다. 주어는 맨 앞에 있는 동명사 주어 단수이기 때문에 자, 개를 산책시키는 것은 하고 뒤에 to 부정사가 있기 때문에 얘는 감옥적어죠. 뭐는 안 돼요? 된 이런 거 항상 안 됩니다. 뒤에 to 부정사 진주어 꺼리가 있으면 앞에 항상 is로 표시해주고 자 만들어요 infinitely라는 거지 우리가 원래 배웠던 단어는 finite이라는 단어거든요. finite 뜻이 뭐야 이게? finite 뭐지 이게? 뭐지 이게? 여러분 fin 뭐라고 이게? fin end finish 끝내는 거라고 finite 뭐다? 끝이 있는 한정된 제한된 limited로 동의하고 infinity 뭐였어? 그래서 무한한이라는 뜻이고 부사가 돼서 무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쓰는 거야. 무한하게 훨씬 매우 대단히 이렇게 쓰인 거야. 자 다시 자 개를 산책시키는 건 만들어요. 바로 훨씬 더 쉽게 만들어요. 뭐 하는 것을 뒤에 초부정사가 반드시 진목적으로 와야 된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자 보세요. To strike 있죠. 요거를 strike이라는 동사원형이 되면 틀립니다. 헷갈립니다. 근데 왜? make는 어떠한 make도 있어요, 이게. 사역동사 make도 있지, 그지? 그래서 이 make를 사역동사라고 해석될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누가 뭐 하게 시키다 만들다는 해석이 되잖아. 여기서 그 뜻이 아니거든. 이 make는 사역동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감옥적어, 직목적어 구조이기 때문에 반드시 투부정사로만 쓰셔야 돼요. 투부정사로. 그래서 그걸 동사 원형이 절대 될 수가 없다. 이걸 기억하세요. 서술용으로 되게 좋아요. 스트라이크라는 원형을 주고 적절에 맞게 써라. 여러분들 동사 원형을 잘못 쓸 가능성이 있어요. 자, 다시. 이것은 만들어요. 훨씬 더 어렵게 만들어요. 뭐 하는 것을? strike a be, 이제 뭘 시작하다. 대화를 낯선 사람과 시작하는 걸 훨씬 더 쉽게 만듭니다. 어렵게 쉽게 만듭니다. 여기서 또낼수 있는 어법 뭐냐면, 요 부분 있죠. 여기. 요거 지금 원래 목적어 자리에 있던 요거 있죠. 다른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는 거. 여기 목적어 자리에 있고, 감옥적어가 이제 되면서 is 있고, 얘는 지금 앞에 있는 감옥적으로 설명하는 make라는 동사가 특징이 이거 있잖아. 목적으로 어떠한 상태를 만든다. 그죠? You make me happy라 그랬니? happily라 그랬니? happy라 그랬죠. 뭐가 온다? 형용사가 온다. 그래서 얘가 형용사의 비교급이 온 거예요. 오답은 뭘까? 이건 안 되죠. more easily라는 부사의 비교급. 즉 부사가 오면 안 된다. 형용사 자리나. 이걸 항상 감옥적으로 직목적으로 나와 있는 구조에서는 요 어법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 요걸 지금 외워봅시다. 그러니까 주어는 is라 치고 읽어볼게. 시작. It makes it 하고 자 make 나왔다. 뒤에 is 왜 나온다? 목적어 자리. 근데 직목적어 뒤에 있는 거. 감목적어. It makes it 어떻게? Indefinitely easier. 그죠? 뭐 하는 것을? To strike a conversation with strangers. 쉽죠? 그리고 여기서 요것도 낼수 있죠. Infinite이라고 요거 있네. 형용사가 되면 안 되죠. 얘는 뭘 꾸미기 때문에? 뒤에 있는 형용사. 얘를 꾸미기 때문에 부사 자리다. 요걸 다 기억하면서 문장을 외웁시다. 다시 읽어보고 외울게. 시작. It makes it, 어떻게? indefinite, 아, it면, 아, 정신없어.
infinitely 어떻게 easier 접목적어 to strike a buzzer a conversation 누구와 with stranger 오케이 잘했어요 자 다시 외워보자 개를 산책시키는 것은 되게 좋다 시작 it makes it infinitely easier 뭐하는 거? to strike up a conversation 누구와 with strangers 다시 한번 해보자 시작 it makes it infinitely easier 뭐하는 거? to strike up a conversation with strangers 오케이 영작의 기본은 항상 말하죠 주어가 나왔다 그 다음 뭐가 나온다? 동사가 나온다 동사가 나왔다 그 다음 뭐가 나온다? 목적어가 나온다 그 다음 필요하다면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 형용사냐 투부정사냐 ing냐 동사에 따라서 바뀌는 거지 뭐 그치? 아, 요, 항상 요 기본만 기억하시면 영작은 50%는 맞고 들어가요 자 그 다음 계속 봅시다 아 이게 신기한 게 어제 오늘부터 계속 긴장을 했더니 내 목이 원래 잘 안 잠기거든 목이 잠기는 거야 어제는 집에 있는데 이제 어제 그 쌤이 보강을 잡았어요 애들 고1,2들 진도가 좀 나온 게 있어서 보강 잡아서 이제 그 출근하려고 그랬는데 전화가 온 거야 나 빼고 가족들은 다 병원 가 있거든요 난 이제 뭐 못 가네 난 이제 저녁에 수업을 하니까 동생도 이제 퇴근하고 병원 가고 거기 전화 내가 출근하려고 그랬는데 4시 3시 4시 출근하려고 딱 차를 타려고 전화가 왔어 동생 형 7시 반까지 가족들 다 모이래 이런 거야 뭐 씨발 보고서 그럼 그지 드라마에 보면 그거잖아 그지 뭐 임종 직전에 뭐 씨, 뭐, 그 얘기도 그지 다리가 후덜거리더라고 그래서 와 씨발 뭔 일이야 그럼 왜 다 소집하지 그러고 그 바로 취소했지 뭐가 애들한테 애들이 당연히 양해를 아 애들 착해 양해해줘가고 사실 좋았지 뭐 보강 안 하니까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갔더니 다행히 이제 뭐 수술이 가능하다 그래갖고 이제 수술 과정을 이제 설명하더라고 아 그럼 씨발 저도 그렇게 얘기하던지 운전 하면서 막 우리 아내랑 애 다 태우고 막 근데 뭐 손 떨려갖고 막 이게 운전이 안 되는 거야 운전 좀 해 씨 병원에서 연락 왔냐? 가족 다 모이라고? 하고 이게 아 운전이 안 돼. 다행히 내 차가 자율 반자율 주행이 되거든. 그래서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걔가 운전했지. 걔가 이제 켜기만 하면 앞 거리랑 차선 지가 다 유지하거든. 다행히. 아 그래서 갔더니 다행히 수술 가능하다고 그래서. 그래서 아 근데 이제 의사들이 이제 항상 가능성 얘기 항상 하거든. 이게 자기 책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손치거든 그것 때문에 좀 신경 쓰이는데 주변에서 뭐 수술 가능한 것만으로도 괜찮으니까 마음 놓으라고 하는데 일단 걱정은 되네요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기까지 되게 힘들었다 자 그 힘들게 온 김에 열심히 하자 자 그다음 그 동네에 있는 고양이 소유자들은 종종 자 게투 동사원이 기억하세요 뭐뭐 하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뭐 가다 이런 뜻 아닙니다 뒤에 반드시 투 동사원이 돼야 돼요 서로 간을 역시나 알게 돼요 요 투 자리에는 우리가 뭐를 또 어법 낼 수 있을까요? 투 자리에 이던 안 되죠 그죠? 긍정문에서 투는 또한 역시고 이던 언제 써요? 부정문일 때 낫이 있을 때 그때만 또한 역시 이렇게 돼요 이 자리 쓸 수 없다 서로를 또한 더 잘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 이것도 요것도 뒤에 투부정사가 있다 앞에는 가족이시고 그죠? 이런 거 항상 안 됩니다 또 하나 음성적 후자리 오브로 쓰면 안 되는 이유는 자 투부정사 팽이자는 전체다 플러스 명사로 쓰는데 전체다 주로 for를 쓴다 오브는 언제만 된다고?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의 성격, 성품을 나타내는 kind, foolish 이런 게 있을 때만 오브를 쓴다 뭐 it is kind 하고 for you가 아니라 of you to show me the way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어찌대로 for를 쓴다 자, 왜냐하면 흔하기 때문인데 고양이들이 wonder 보세요 자 요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단어는 요겁니다 wonder 뜻이 뭐예요 이건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라는 뜻이에요 동의어 조금 어렵지만 해볼까요 이거 roam 이란 단어가 있어요 roam 이란 단어 우리가 그냥 돌아다니다라는 뜻이고 목적지 없이 다 돌아다니는 걸 roam 이라고 해요 roam 자 여기서는 당연히 이건 틀리죠 wonder는 뭐예요 이건 얘는 궁금해하다 의아해하다 고양이가 돌아다닌다 요 a로 쓰셔 a 자 돌아다니는 게 흔하기 때문인데 어디로 그들의 이웃의 정원 심지어 집안으로 말이죠 그래서 어쩌다 보니 대화를 하게 된다
요 for를 주의해야 되죠. 얘도 앞에 즉 투부정사, 얘랑 병렬 구조라서 또 일반적인 투부정사의 의미상 조합이므로 for가 되고 오브가 되면 안 된다. 뒤에 것도 체크하시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의미상 조어예요. 이웃들이, 요것도 투부정사 반드시 돼야 되죠. 그죠? 진주어로. 이것도 ing 안 됩니다. 원래 가주어 진주어는 동명사도 가주어 진주어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to wonder 말고 wondering으로 해도 돼. 얘도 to exchange 말고 exchanging으로 해도 돼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뭐에 걸리기 때문에 지금? 병렬 구조에 걸리기 때문에 앞에서 to를 썼기 때문에 반드시 to를 써줘야 돼요. 그럼 이건, 이거 가능하지. wondering 하면 뒤에 뭐가 돼야 돼요? exchanging이 돼야 돼요. 동명사도 가주어 진주어가 가능합니다. 잘 쓰지 않을 뿐 가능은 해요. 문법적이 된다고 되겠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게 exchanging이 되면 안 된다. 똑같이 진주어 형태 맞춰줘라. 자, 그리고 이웃들이 교환하는 게 흔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양이를 돌보는 임무를 말이죠. 바로 연휴 기간 동안에. 자, 그 책임을 갖는 것은, 애완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것은 증가시킬 수 있어요. 당신 자신의 가치에 대한 어떤 감각과 중요성에 대한 감각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care for 동명사로 썼고요. care for 뜻이 뭐죠? 돌보다. 동의어 뭐가 있더라? 어머니 돌보다? look, take care of가 있었고, 또 뭐가 있죠? look after까지. look after 잘 기억하자. 돌보다. 자, 동물을 돌보는 것은 remind가 어떤 뜻이죠? 상기시키다. 여기서 누구에게 무엇을 여기서 낼 수 있는 법은 대절 당연히 항상 우리가 따지는 어법. 왓이 되면 안 된다. 이 대절 정체가 뭐다 이게? 정체가 뭐예요? 접속사 대제예요. 뭘 보고서 뒷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왓은 관계되면서 왓은 특징이 뭐라고? 두 가지 조건 뭐라고? 앞에 뭐가 없어야 돼요? 선행사가 없어야 하고 뒷문장이 어때야 돼? 뭔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돼야 된다. 하지만 접속사는 뒤에 완전하기 때문에 와시 올 수가 없고 이 두 개가 항상 같이 바꿔서 출제되는 이유는 뭐라고? 두 개가 해석 똑같기 때문에 뭐뭐 하는 것 이런 해석이. 그럼 이 경우는 이제 앞에 사람이기 때문에 후 같은 것도 물어볼 수 있죠. 안 되지. 안 되는 이유는 뭐야? 뒷문장이 완전한 것도 읽어보면 관계대명사 자리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이것도 보세요. however 항상 however는 자, 요거를 우리가 예문 하나 적어볼까? However, whatever 관련? Whatever는 이렇게 써요. Whatever you do, you can make it. Make it이 뭐라 그러지? 이거? 해내다, 그지? 자, 그 다음. Whatever whatever efforts Well, you make, 뒤에 똑같아요. You can't make it. However는 이렇게 써요. However, hard you try. 뒤에 똑같고. 이 차이를 보세요. Whatever, however, 둘 중에 뭘 묻는지가 나오는 가끔. What과 how는 품사 자체가 다릅니다. 일단, what은 여기서 품사가 뭘까? ever가 붙으면 이게 접속사처럼 돼요. 의문사도 ever 붙으면 접속사가 돼서 이 주어동사랑 다른 주어동사를 연결하는 접속사의 표시고 whatever는 뜻이 뭐니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기서 와서 뭐를 쓰였니? 무엇을 이라는 뭐를 쓰여서 이거? 명사를 쓰였거든. 와서는 일단 무엇이라는 명사가 되죠. 그죠? 그 뒤에 보면 뭘 하는 얘를 빼봐봐. you do, 너 해. 뭐가 없어. 뭘 하는지가 없죠. 여기서 이제 목적으로 쓰인 거라고. 목적으로. whatever. 자, 또 두 번째 쓰임이 뭐냐? 해석해봐봐. make가 effort를 만나면 노력하다가 되죠. 그럼 여기 뭐가 돼? 무슨 노력을 네가 하던지 간에 이렇게 돼요. 어떤 노력을. 얘는 여기서 역할이 뭐야? 바로 무슨 어떤이란 명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쓰인 거예요. whatever는 쓰임이 두 가지예요. what의 쓰임 자체가 뭐다? 명사, 무언이라 쓰이던 거 아니면 형용사로 쓰이던 거야. 반면에 how는 얘는 부사입니다. 부사. 해석이 뭐야? 아무리 하고 부사는 명사 이외의 걸 수식하죠. 그래서 however는 뒤에 형용사 아니면 때에 따라 부사 둘 중 하나가 반드시 위치해요. 바로 뒤에 아무리 열심히 네가 노력하더라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럼 간단히 말하면 however가 들어갈 자리는 뭐냐? 뒤에 반드시 뭐가 존재해야 돼요? 바로 뒤에 형용사 혹은 부사 둘 중 하나가 존재해야 그 자리는 however 자리입니다. 여기에다가 however 썼다고 쳐봐봐. 이런 식으로 however 되니 안 되니? how는 부사라니까 effort 수식할 수 있어 없어요? 없지. 안 되는 거죠.
여기도 how에만 넣었다고 쳐봐봐. However you do, 그 뭐니? How about you do 뒤에 목적어가 없는데 how는 지금 부사기 때문에 목적어로 들어갈 수 없잖아.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가 what이번에 how이번에 물어봤는데 바로 뒤에 뭐가 있는지 확인한다? 형용사나 부사가 있는지 확인한다. 형용사나 부사가 있으면 그 앞에 누구 자리다? however의 자리다. 형용사 부사를 수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예를 볼게요. 자, 물어봤을 때 however 하고 low가 있죠. 뭐예요 이거? 낮은이라 형용사다. 그지? 그래서 일단 여기는 whatever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whatever는 안 된다고 우리가 적어보자. 뭐 안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뒤에 바로 형용사가 맞기 때문에. 형용사를 수식하려면 부사로 쓰이는 however가 와야 된다. 자, 다시. 자, 동물을 돌보는 건 상기시켜야 당신에게 대디혈을. 아무리 당신이 뭔가 무기력, 뭔가 기분이 낮다고, 되게 낮아졌다고, 그러니까 무기력하다고 느끼더라도 당신은 능력이 있다고 상기시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돌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노우라는 단어가 노울리가 되면 안 된다. 아이고, 지저분하다. 로울리라는 부사가 되면 안 된다. 부사가 되면 안 된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뒤에 feel이 뭐다 이게? 감각동사. 나는 행복하게 느껴진다. 어떻게 한다고? I feel happily가 아니라 I feel happy라고. 그 얘는 however 수식을 받기 위해서 앞으로 간 거고, 원래 자리는 feel이에요. feel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low라는 형용사가 왔다. 그리고 참고로 lowly는 아예 뜻도 바뀌어요. 얘는 비천하게, 비굴하게 이런 뜻이에요. 부사로 아예 뜻이 바뀝니다. 그냥 낱개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자, tempt란 단어, attempt랑 헷갈리지만 attempt는 뭐지? 시도하답니다. 템트는 유혹하다는 뜻이에요. 유혹 용어로 뭐라고 해서 temptation 많이 들어봤죠. temptation. 그래서 당신이 유혹받을 때 to stay in bed 침대에 있으라고 유혹받을 때.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법은 뒤에 to stay 밑줄 긋고 이게 뭐가 되면 틀리겠니? staying이 되면 안 돼요. 왜 알 수가 있냐? 자, 템트란 동사 보라고. 요거 지금 수동태로 바뀌었지만 원래 수동태로 바뀌기 전에 원래 문장은 tempt하고 목적어하고 뒤에 to 부정사가 왔던 구조거든. 왜 to가 와야 돼? tempt가 이게 사역동사니? 아니죠. 지각동사도 아니죠. 그때 동사의 반복을 피할 땐 뒤에 동사가 뭐가 된다고? 기본적으로 일단 to를 붙인다고, 방법 때문에. 요게 수동태로 바뀌었을 뿐, 따라서 to 부정사가 그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앞에 tempt라는 pp가 있는 걸로 봐서, 원래 문장에서. 그래서 staying은 틀려요. 당신이 침대에 머물고자 유혹받을 때, 그리고 당신의 머리 위로 이불을 막 당기고자 유혹받을 때까지가 다 웃겨요. 그러니까 귀찮음을 느낄 때 당신은 일어나야만 돼요. 왜? 선생님, 내가 누구를 키우기 때문에. 그죠? 부지런해진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앞에 있죠. 그 뭔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불안하거나 우울한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항상 밖에 나가지 않아서 그게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점이 되는 거야. 일단 나가게 되고 뭔가 활동을 하게 되거든. 당신은 일어나야만 되고, feed가 뭐라고요? 먹이를 주다. feed on은 안 된다 그랬죠? 뭐라고 이건? 엄마를 먹다는 뜻이에요. 말이 안 된다.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 아니면 개를 산책시켜야만 합니다. 어쨌든 활동을 하게 된다. 자, 그러한 일상의 루틴이 뭐라고요? 판에 박힌 일상. 오케이. 자, 그러한 일상적인 업무가, 일이, 누구와 함께 creature가 뭐더라? 생물체. 바로 당신을 필요로 하는 그 생물체와 한 일상의 업무가 일이 바로 can be extremely 엄청나게. 자, 요 단어 요게 이제 annoying이 틀렸고 도움이 된다기 때문에 이제 뭐 helpful 써도 되는데, 여러분 원래 지문에는 should라는 동사가 요걸로 바뀐 거예요. 바로 Elvis의 동의어입니다. should가 진정시키다, 달래다, 완화시키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수딩젤 이런 거 있죠, 그죠? 그치, 뭔가 안 좋아, 피부 트러블 났을 때 바르는 거. 그러니까 수드라는 게 수딩이 된 거예요. 봐봐, 얘가 수디드가 되면 안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죠. 왜냐면 주어는 지금 일상에 하는 일, 그것은 위로를 시켜주고 경감시켜주는 능동이 맞다. 지가 경감되는 것이 아니라 수디드가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것도 뭐가 되면 틀려요? extreme이라는 형용사가 되면 안 된다. 멀꼬맹이 때문에 위로해주는, 격감시키는 이라는 원래 동사였던 놈을 분사로 꾸미기 때문에 적어도 형용사는 동사나 형용사를 분사로 수식할 수가 없다. 부사 수식을 한다. 그래서 부사를 마지막까지 잡아줘야 된다. 이 질문 어법거리가 상당히 많아요.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부강의 7번으로 가볼게요. 7번. 아이폰이지? 뭐가 없네, 꼬다리가? 이거?
어디 갔지? 지금 못 찾겠다. 이따가. 이따 딴 거 하고 있어. 자, 7번. 자, 나무 이야기. 특징이 뭐더라? 정리해볼까? 나무가 자란다. 근데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게 자라. 뭐 어떻게 돼? 그러다가. 햇빛을 가장 잘 받는 위치에서 멈추죠. 그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어떻게 돼야 되나? 딱딱하게 굳어. 자기 자리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근데 약간 어떤 상태가 있어요, 또? 친한 남들끼리는 서로 간에 좀 봐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심지어 너무나 가까워서 같이 뿌리끼리 엉켜서 한 놈이 죽을 때 같이 죽는 놈도 있다. 뭐 이런 거. 뭐 제발 죽는다는 얘기가 나와. 자, 평균 여기. 아, 나 씨. 이런 상태에서도 씨 개그를 치고 있어.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오늘 수업 한 것도 기억 못할걸, 집에 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기도해주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성당 다니는 사람. 성당. 이런 썩은 것들. 절에 다니는 사람. 헐. 대순진리. 의외로 있는 거 아니야? 대순진리교? 사이비 그런. 도를 아십니까? 이런 거. 의외로 있는 거 아니야? 신지가 나한테 와서 쌤 도를 아세요? 이러면서. 나 위로하는 거 아니야?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아, 난 결과가 좋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의사가 자기도 자신 있으니까는 하는 걸 거 아니야, 그지? 자, 일반적인 나무는 grow가 되게 목적어가 있으면 성장시키다 자라게 하다요. 자, 본인의 나뭇가지를 아웃, 그냥 막 잘쭉 뻗어나가게 하는데, 뭐 할 때까지 그 나무 자신이 인카운터를 뜨지마자 마주치다. 무엇을? 바로 그 나뭇가지 TV버라고 여러분. 끝부분. fingertip, 손가락 끝. 끝부분, 나뭇가지 끝부분을 마주칠 때까지 neighboring 뜻이 뭐더라? 이웃인, 옆에 있는, nearby 옆에 있는 나무의 나뭇가지 끝을 마주칠 때까지 자랍니다. 자라게 합니다. of the same height가 뭐라고 여러분? 높이, 고도, 동의어 뭐가 있었죠? elevation 또 뭐가 있지 하나 더? altitude가 있죠, 그죠? 고도, 높이 자, 똑같은 높이에 마주칠 때까지 자, 그 나뭇가지는요, 그럼 여기선 자라다요. 뒤에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더 이상 더 넓게 자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기와 이러한 공간에서의 어떤 공기와 더 나은 빛이 이미 취해지기 때문이죠. 여기가 베스트 스팟이다. 여기서 멈춘다. 이런 얘기라고 딱 만나면. 왜냐면 그 뒤에 계속 자라면 어떻게 돼요? 서로 간에 가려져 공기나 뭐가 햇빛을 받기 쉽지 않잖아. 아, 여기가 베스트 스팟. 딱 멈춰, 여기까지. 자, 그러나, 자, 그러나가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그 나뭇가지는 heavily는 무겁게가 아니에요. 뭐라고 이거? 빈도수가 많은 걸 엄청나게 대단히 이런 뜻이라고. 자, 대단히 엄청나게 reinforce가 맞죠, 여러분? 강화시켜. 저번에 뭐가 나왔죠? strengthen 이라고 나왔죠. strengthen. 대단히 강화시켜요. 이것도 이제 어법을 생각해보면 heavy는 당연히 안 되죠. 동사구문이기 때문에 부사자리다. 이제 이 정도는 바로 풀 수 있도록. 그러나 그 나뭇가지는 엄청나게 강화시킵니다. 그 나뭇가지들을 말이죠. 바로 여기에는 extend가 뜻이 뭐더라 이게? 뭔맛을 연장하다 늘리다요. 수명이나 길이 등을. 뒤에 뭘 늘린지가 없죠? 따라서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됐기 때문에 수직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 나뭇가지 본인이, 그 나무 본인이 요 잇은 나뭇가지가 아니라 얘는 요 잇도 나물 거고요, 그죠? 나뭇가지보다 나무겠네. 얘 잇도 나무고. 다 더 나무입니다. 자르게 하고 뭐 성장하는 거니까. 자, 그 나무는 대단히 강화시키는데 바로 그 나무 본인이 계속 늘려왔던 나뭇가지들을 딱딱하게 강화시켜요. 그래서 당신이 그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 요 대신 제가 표시해 놓은 것처럼 위치는 안 돼요. 접속사고. 뒷문장은 어떠할 것이다? 완전한 문장을 이룹니다. 항상 앞에 명사가 있다고 그 뜻을 무조건 관계대명사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데 뒷문장을 계속 해봐야 돼. 그 인상이란 즉 바로 상당히 쇼빙이란 단어는 계속 줄 것 같고 거칠게 밀치는 시합이 있다는 인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시합이란 go on은 다른 지문에서도 했지만 go on은 continue랑 똑같아요. continue 계속하다는 뜻이 그냥 그래서 going on 계속되는, 계속하는, 저 위에서 계속 진행되는 ing를 쓰시고 거친 몸싸움이 있다고 그러한 인상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a pair 하면 pair가 항상 주어요. 한 쌍, 단수기 때문에 is로 가셔야 되고 이게 주어가 아닙니다. 묶어서 pair는 주어가 될 수가 있어요. 아가 되면 안 된다는 어법을 생각할 수 있다. 자, 그러나 진정한 친구들 한 쌍은 되게 조심스러워하는데 바로 언제부터? From the outset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시작부터 되게 조심합니다. 애초부터. 투 부정사의 부정은 not을 어디에? 앞에다가 일반적으로 많이 붙이는 그래서 이게 to not이 되면 어법상
어색하다. 그래서 뭐 하지 않기 위해서 지나치게 두꺼운 나뭇가지를 그리고 성장시키지 않기 위해서 친구 간에 조심한다. 각각의 방향이 있어서 너무나 두꺼운 나뭇가지를 성장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얘는 지금 두꺼운데 지나치게 심하게 두꺼운 형용사를 꾸미기 때문에 부사가 반드시 돼야 오버디가 돼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보시면 어디 갔죠? Not to grow 있죠? 요거를 동료라고 써볼까? 뭐뭐 하기 위해 뭐였죠? 뭐뭐 하기 위해 in order to so as to가 동료죠? 그럼 이거의 동료 써봐봐 부정일 때 부정일 때 어떻게 돼요? in order까지 쓰고 not이 여기 들어가요 in order not to가 돼요 in order not to grow가 돼요 또 부정사 부정사 not을 과 앞에 to 앞에 붙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so도 뭐예요? so as not to grow가 돼요 요 형태 기억하시고 학교에서 만약에 이렇게 바꿨을 때 not을 여기가 아닌 요 앞에다 붙이면 어법상 틀리게 돼요 in order not to가 맞다 so as not to가 맞고 요 체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은 want to be to 부정사 이제 알죠? 뭔가 take away 어떤 것도 빼앗아 가지 않아요 가져가지 않아요 서로서로로부터 말이죠 그 나무 둘은 그리고 그들은 develop 발달시키는데 sturdy 튼튼한 나뭇가지를 발달시키는데 조건이 붙어 오직 어디에서는 즉 외부의 가장자리 크라운이라는 건 이제 왕관이라는 뜻이죠 왕관을 위하죠 원래 기본적으로 꼭대기라는 뜻이었어요 그들의 꼭대기 다시 말해서 자기 친구가 없는 방향 그쪽에 오직 가장자리에서만 튼튼한 나뭇가지를 발달시킵니다 서로 간의 친구를 위해준다 That is to say 뜻이 뭐라고요? 즉 다시 말해서 언제 쓴다? 앞과 뒤가 똑같을 때 쓴다 동의어 뭐가 있었죠 여러분? 동의어 뭐가 있었죠? That is to say in other words 이란 게 있고 또 뭐였죠? So to speak 이란 게 있고 또 뭐가 있더라? namely 이란 게 있죠? namely 하나 더 하면 as it were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앞과 뒤가 똑같을 때 쓴다 들어갈 수밖에 없어 뒤에 똑같은 얘기거든 다시 말해서 오직 어떤 방향으로만 친구가 없는 쪽의 방향으로만 딱딱하게 발달시킨다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가 들어가면 된다 자 요거는 우리가 볼게요 한번 같이 외워보자 이러한 파트너들은 나무 두 놈은 so that이 들어가서 체크해봤어요 so that 뜻이 뭐라고 너무 뭐 해서 주어가 동사다 이렇게 되고 앞에 당연히 뭐는 안 되고 to는 안 된다 so that 구조가 맞다 to는 to 부정사로만 간다 자 그리고 이 자리에 such 될까 안 될까요 such 될까요 안 될까요 such 되지 쓰이려면 전제 조건이 뭐라고 such와 that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봐봐 명사 있는데 되지 않나 볼까요 이러한 파트너들은 종종 너무 tightly 꽉 세게 뭐 이런 뜻이죠 뭐 그 빈틈없이 너무나 빈틈없이 너무나 밀접하게 뿌리에서 연결돼 있어서 때때로 그 나무 파트너들은 even die together 함께 죽기도 합니다 such 될까요 안 될까요 전면부 얘는 빼버리는 거예요 빼버리고 얘 수식이라서 딴 놈을 수식하거든 앞에 있는 b, pp, 얘를 수식하려고 온 거거든 얘는 없는 거야 없는 거고 such와 that 사이에 such가 직접적으로 수식할 수 있는 명사가 있는지 보세요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such가 쓰이려면 such tightly connected trees라든지 이런 식으로 직접 수식하는 명사가 여기 중간에 있어야 돼요 전명을 제외하고 근데 없잖아? such는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so만 와야 된다 자, 너무나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때때로 같이 죽어요 얘도 뭐가 되면 틀리고요? ing가 아니다 서로 간에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되어 있다 라는 게 좀 더 어울리고 항상 so that 구조의 that 이것도 뭐예요? 정체가 얘도 접속사입니다. 되면 완전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뭐 뿌리가 있다 그래서 선행사가 있다 그래서 위치 이런 것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소대 구조의 대신 항상 접속사 대시다. 뒷문장이 완전하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 자, 이거 한번 읽고서 여러분들 합시다. 소대 구조이기 때문에 읽어볼게요. 시작. Such partners. 동사는 뭐다? Are 어떠다? 종종 often so 어떻게 tightly. 그다음 pp connected 하고 문장 끝났죠? 어디에서 이거 주로는 어디에서 at the root 문장 끝났기 때문에 that that not 밑에 뭐가 나온다 완전한 문장 주어 동사 오케이 근데 sometimes 완전한 때때로 그들은 even 어떤다고 die together 이 die도 보시면 뭐가 안 되는 동사 중에 하나예요 이거 복수니까는 are died 이런 거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die는 주어가 죽다거든 목적어 없잖아 애초에 bpp가 안 되는 동사예요 그래서 are died도 말이 안 된다 영어에 아예 없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Such partners 어떻다고 are
open 상태 tightly connected 어디에서 at the root 그다음 문장 끝나서 that 그다음 주어 동사 sometimes they even dine together 자 천천히 한번 외워볼까요 소대 기억을 시작 such partners are often tightly connected 어디에서 at the root 하고 that 써주시고 그다음 sometimes 주어 동사 they even die together 크게 어렵지 않죠? so that 고조 잘 기억하세요 자 10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0강은 잠깐 쉬었다 합시다 10강 1, 2, 3 잠깐 쉬었다 합시다 10강 풀고 채점하고 이해 안 가는 거. 두 번은